있는 세상의 소금이다. You are the salt of the world. 너는 세상의 소금이다. 그 둘째는 너는 세상의 빛이다. You are the light of the world. 소금으로 빛으로 살아라. 내가 이제 오랫동안 예수를 믿으면서 저도 개인적으로 예수 믿는 사람이 이 땅에 빛이 돼야 된다 이런 소리를 참 많이 들었어요. 빛으로 살아야 된다. 너 그렇게 사서 빛이 되겠어? 도대체 뭐가 빛이냐? 이 목사님들 중에도 이제 그런 소리를 참 많이 그래갖고 세상에 빛으로 살 수 있겠어? 한강 이남 대학 가가지고 빛으로 살 수 있겠어? 아니 인류 기업도 못 들어가서 세상에 빛이 되겠어? 모든 걸 세상 걸 기준으로 가지고 빛의 정의를 하는 그런 걸 많이 봤어. 많은 사람 지금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 우리가 세상에 빛이 되려면 남들보다 더 좋은 대학교 나와야 돼. 더 좋은 직장 나와야 되고 남들보다 더 빨리 높이 올라가야 돼. 적어도 판사 검사는 해야 되고 뭐.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 빛, 소금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우리가 잘 깨달아서 빛과 소금의 삶을 살아야 돼. 자, 너희는 이제 천국 복을 누릴 자로서 천국 복을 품은 자로서 복된 자로 살아가려면 이 땅에 소금과 빛으로 살아라. 응? 자, 그래서 이제 소금,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리어 사람에게 밟힐 뿐이다. 소금이 무엇 때문에 귀하겠어? 이 소금은 굉장히 귀해서 예전에는 이게 소금이 이 돈으로 쓰였다고 그래. 돈으로 그만큼이 소금이 귀했다고 그래. 소금이 무엇 때문에 귀하겠어? 소금이 아름다운가? 아름다워서 귀한가? 소금은 음식의 맛을 내기 때문에 귀하단 말이야. 이 맛을. 소금이 만약에 그 맛을 내지 못한다면 그걸 누가 보관하고 있을 사람 누가 있겠어? 갖다 버릴 거 아니야. 그래서 밟힌다. 자, 소금은 제일 중요한 게 소금의 맛을 지니고 있어야 된다. 소금의 맛. 소금의 맛을 잃으면 버리어 밟힌다. 그럼 이게 그리스도인이 이제 소금이 돼야 되는데 이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인의 맛을 잃으면 세상 사람들에게 짓밟혀요. 얼마나 비참한지 몰라. 이 소금이 소금의 맛을 가질 때 그렇게 가치 있게 대접을 받는 것처럼 이 그리스도인들도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맛을 지니고 있을 때 존귀한 거야. 존귀. 그리스도인이 세상 사람하고 똑같이 맛을 잃고 살면 짓밟혀요. 비참하게 돼. 반드시 우리는 그리스도인의 맛을 지니고 있어야 된다. 세상 사람하고 다르단 말이야. 여러분이 세상 사람하고 똑같은 가치관, 똑같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면 여러분 짓밟혀요. 세상 사람이 짓밟혀서 비참하게 된다. 자, 그리고 이 소금의 특징이 뭐냐면 소금이 맛을 내기 위해서는 반드시 어떻게 해야 된다? 소금이 맛을 내려면 어떻게 해야 돼? 뿌려야 돼? 소금이 녹아야지 맛을 낸다만. 소금이 안 녹고 살아있으면 지 형체를 딱 지내고 끝까지 버티면
절대로 맛을 낼 수가 없어요. 소금은 녹아져야 된다. 형체가 없어져야 돼. 완전히 자신이 사라지고 본질만 남게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 자신이 녹아지지 않고 희생하지 않고 그리스도인의 맛을 낼 수가 없단 말이에요. 반드시 내가 녹아져야 돼. 내가 사라져야 돼. 내가 없어지고 내가 죽어지고 내가 희생하지 않으면 절대로 소금의 사명을 감당하지 못한다. 말만 그리스도인이지 말만 세상의 소금이지 뭐 맛을 안 내니까 평생 녹아지지 않아요. 자기의 생각, 자기의 유익, 자기의 뜻을 끝까지 버리지 아니하고 살아가면 절대로 소금의 삶을 살아갈 수 없다. 자, 그리고 소금은 소금은 절대 맛이 변하지 않는다. 불변한다. 변하지 않는다. 이 그리스도인은 끝까지 변치 않아야 돼. 신앙의 지조를 지켜야 된단 말이야. 제일 문제가 뭐냐면 너무 잘 변해. 상황에 따라서 세상 사람도 됐다가 믿는 사람도 됐다. 교회 오면 다 그리스도인이. 교회 문 밖만 나가면 다 세상 사람보다 더 악해. 신앙이 뭐냐? 참 신앙이 뭐냐? 절대 변하지 않는 게 이게 신앙이란 말이야. 절대 불변. 다른 말로 이해하면 절대 타협하지 않는다. 환경에 따라서 계속 타협하며 나가는 거. 여기에 유리할 것 같으면 이렇게 변하고 말이야. 세상에서 살아남으려고 또 사람에게 붙어가지고 지저도 다 버리고 또 환경 따라가지고 돈 몇 푼 된다면 그냥 하나님의 말씀이고 뭐 주일이고 다 버리고 그냥 돈 쫓아다니고 또 교회 와가지고 또 그냥 거름하게 장로님 권사님 뭐 이렇게 불변하면 자꾸 변하면 이거는 소금이 될 수가 없는 거야. 소금이 자꾸 짰다가 다뤘다가 그러면 그건 어떻게 서먹해서 갖다 버려야지. 절대 타협하지 않아. 절대로 아무리 무엇을 섞어도 그 맛을 변치 않아요. 설탕하고 소금하고 섞었다고 해서 단맛이 나나. 무엇을 섞어도 소금은 소금의 맛이야. 짠맛을 낸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아무리 죄악이 만연한 세상 속에 섞여 살아가도 세상의 맛을 내면 안 돼. 그리스도인 고유의 그 맛을 내고 살아야 된다. 이 소금은 또 굉장히 중요한 것이 뭐냐면 섞지 않게 해요. 방부제 역할을 한다. 정말 너무 귀한 거야. 소금은 그래서 이게 약재, 약이나 마찬가지야. 너희들 고등어, 싱싱한 거, 아무리 싱싱한 것도 한 2, 3일 지나면 다 썩어버려요. 그런데 고등어에다 그냥 소금을 그냥 잔뜩 쳐버리면 이게 고등어가 이런까지 바뀌게 돼. 뭐가 돼? 자반이 되는 거야. 자반. 자반 들어봤어? 예. 이 소금을 잔뜩 쳐놓으면 이거는 뭐 절대 변질이 안 돼. 방부제 역할한다. 썩어져 가는 걸 막는다. 썩어져 가는 걸 막아버려. 소금이 들어간 곳은 절대로 썩지 않는다. 내가 살아보니까 이 소금이 정말 약이야. 모든 걸 고치는 너무나 귀한 거예요. 그 이 축농증 환자들은 나도 요새 자주 킥킥거리지만은 아니 고등학교 때는 정말 심해서 숨을 잘 못 쉬면 코가 자꾸 막히고 근데 그 저기 군대에서 병원에 군인한테 갔더니 수술하라고 말이지
수술하라고 그래가지고 군대는 또 공짜로 해주니까 이게 웬 떡인가 해가지고 사실 하려고 나를 다 잡았어. 어? 나를 다 잡았는데 참 하나님은 그 똘파리 여사인데 말이지. 어? 그래도 그 좀 치료받아 보려고 이제 했는데 그 참 하나님께 지켜주신 거야. 그날따라 해필 뭐 그 뭐 진통제가 뭐 없다나 그래서 그냥 해야 된다고 그냥 그래서 내가 안 한다고 안 한다고 그냥 그걸 어떻게 그냥 하자는 거야 그 똘파리가. 아이씨 그래서 안 한다고 해서 안 했는데 참 지나온 건 너무 감사해요. 에 거의 그 사람한테 수술 받은 애들이 보니까 나중에 더 심해가지고 아예 숨을 못 쉬어 입으로 쉬어 그 했으면 내 인생 끝날 뻔했어. 참 하나님 은혜로 그때 진통제가 없어가지고 근데 에, 누가 그거 알려줬어. 야 이렇게 미지근한 물에 소금을 타서 자꾸 코로 이렇게 넣어서 빠른 내놔 가글을 해라. 근데 정말 많이 좋아졌어. 뭐 조금 킥킥해도 살만해. 에? 이 소금이 나는 너희들에게 정말 알려주 오늘부터 당장 너희들 실천을 해. 너희에게 영적인 양식만 받는 게 아니라 지금 세상을 살아가는 너무 좋은 걸 많이 배우고 있어. 우리가 선의 치약 이거는 이빨을 위해서 칫솔질을 하는 거야. 이빨이 섞지 않도록. 근데 아무리 이빨을 안 섞게 평생 잘 관리해도 잇몸이 썩어버려. 그게 다 가라앉는 거야. 이빨은 멀쩡하고 바짝거리는데 잇몸이 가라앉아가지고 아무 쓸데없는 이빨이 된다고 나이들. 그래서 예전에는 정말 이 이빨 때문에 고생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우리 부모님들을 뭐 보면 치과도 없고 할 때 뭐 그냥 그래서 오복 중에 하나야. 먹지를 못하니까. 요새도 이렇게 치과 의술이 발달되고 해도 내 또래 요번에도 한국 가서 보니까 내 또래 사람들이 뭐 전부 다 뭐야 임플란트 했다 하고 뭐 막 이래요. 근데 나는 이빨이 아주 좋아. 근데 내가 오래전에 아주 귀한 걸 하나 들었어요. 나도 계속 이렇게 잇몸이 말이지 부어가지고 이 나라는 잇몸 부으면 무조건 마이신죠. 마이신 2주치 최소 2주치를 먹어야 돼요. 그러니까 조금 가라앉으면 또 뭐 몇 달 뒤에 또 부어가지고 또 그 마이신 자꾸 먹으면 몸 다 버리잖아. 근데 어느 목사님 한 분이 좋은 아이디어를 80이 넘은 분인데 본인은 이빨이 너무 튼튼하다는 거야. 그 비결이 뭐냐 그러면서 이 잇몸을 지켜야 된다고 매일 양치를 한 다음에 소금물로 가글을 한대. 가글. 내가 그때부터 나도 소금물로 꼭 가글을 해요. 아침 저녁으로. 그러고부터 한 번도 잇몸이 부은 적이 없어. 니네들 오래 잘 씹으려면 지금부터 소금으로 가글 해란 말이야. 소금 최고야 최고 이거는. 이빨 안 닦아도 돼. 소금으로 하면. 이빨을 안 닦아도 되는데 누렇게 되니까 어쩔 수 없이 닦긴 닦는 건데 사실 소금 가글만 해도 이빨 안 닦아도 상관없어. 그만큼 이 소금이 좋은 거야. 소금은 썩어지는 것을 방지한단 말이야. 잇몸이 썩어지는 것도 방지하고 코가 썩어지는 것도 방지하고 이 방부제 역할을 하는 거예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은 뭐냐? 죄악으로 썩어져 들어가는 이 세상. 그리스도인으로 인해서 그 썩어짐이 이 타락하고 병들어가는 이 죽어가는 이것들을 그리스도인들이 그 성령을 막아줘야 돼. 근데 참 안타깝기는 별로 안 섞고 있는데 그리스도인이 오면 팍 섞어버려. 이 지금 심각한 거야 지금. 아주 나라의 가장 범죄의 중심에는 다 이 그리스도인들 특히 장로들 아주 그냥 나라에 뭐 큰 사기 쳐먹고 뭐
붙잡혀가지고 뭐 대부분 보고 다 장로. 어? 세상에서도 얼마나 그리스도인이라 그냥 엔티 크리스찬들이 너무너무 많은 거야. 어? 왜 그러냐? 가르고 마다 세상을 섞게 만들고. 어? 이러니까 누가 좋아하겠어? 어? 아주 막 이 충격적인 뉴스들이. 어? 아주 그냥 뉴스 보기가 무서워지. 어? 연애 한 2주 동안도 지금 너무나 큰. 어? 궁금한 이야기에 나왔지. 어? 어? 그것이 알고 싶다에 또 나왔지. 어? 그런 것을 보면 누가 예수를 믿겠냐고, 누가. 상상할 수가 없어. 소금의 역할을 하려면 반드시 방부제 역할을 해야 돼. 우리가 가는 곳은 섰다가도 딱 멈춰야 돼.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단 말이야. 이게 소금이야. 그리고 너희는 어디에 있든지 이 소금의 본분을 다해라. 소금의 역할을 잃어버리면 밖에 버려져서 짓밟힌다. 이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인의 사명을 감당을 못하니까 가는 곳마다 지금 짓밟히고 요거도 먹고. 마가복음 9장 50절에 보면 이제 또 소금의 역할을 하나 더 말씀하고 계세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소금은 좋은 것이요 만일 소금이 과하시면 무엇으로 일자리 하리요. 그것이 소금을 두어서 허목하라 하십니다. 너희 속에 소금을 두고 화목해라. 그냥 화목해라 하시지 않고 소금을 두고 화목해라. 반드시 소금을 두고 화목해라. 도대체 그럼 what is 소금? 이 소금이 도대체 뭐냐? 성경에 나타나는 소금의 의미를 우리가 이제 한번 봐야 되는데 구약에 보면 항상 하나님 앞에 소제를 드릴 때에 소금을 같이 곁들여서 소제를 드리라고 그랬어. 레위기 2장 13절에 한번 다 같이 시작. 내 모든 소생물에 소금을 주라. 내 하나님의 언약의 소금을 내 소제에 버리지 못하리니 내 모든 예물에 소금을 드리시라. 제사를 드릴 때 소제를 드릴 때는 반드시 소금을 쓰라. 소금을 쳐라. 이 소제가 뭐냐면 성경에는 이제 뭐 여러 제사가 있는데 이 소제는 하나님 앞에 이 야채, 채소나 이런 야채를 드릴 때에 곡식 같은 채소를 드릴 때에 드리는 이 곡식을 드리는 제사가 소제. 일반적으로 이제 소나 양을 드리고 또 뭐 비둘기를 잡아드리고 뭐 이러는데 그런 게 없을 때 전혀 이런 뭐 고기도 없고 양도 없고 이런 농사를 하는 사람들이 될 때는 소제를 드리는데 소제는 바로 채소나 식물을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때에 반드시 해야 되는 것은 죽여서 드리는 거예요. 산 것을 죽여서 드린다. 이게 뭐냐면 생명을 드리는 거예요. 생명을. 생명을 드리는 이것이 하나님 앞에 제사하는 것인데 이 짐승들은 반드시 죽어서 죽여서 제단에 하나님께 드리는데 채소는 죽일 수가 없잖아. 어떻게 죽이겠어. 그래서 이 소제를 드릴 때는 반드시 이 소금을 치라고. 소금을 치면 채소들이 다 죽어버려. 숨 죽인다는 소리 들었어? 못 들었어? 이 김치, 김장김치 할 때 채소를 처음에 어떻게 해야 돼? 김치 하려면 숨을 죽여야 돼. 숨을. 뭘로 죽여? 소금으로 죽인단 말이야. 숨을 죽인다. 그러니까 이 소금을 친다는 의미는 바로 죽여서 생명을 드린다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이 아무리 뻣뻣한 채소도
소금을 치면 아주 부드럽게 죽어버립니다. 내 모든 예물에 소금을 드릴지니 죽여서 드리라 생명을 바치라 이런 의미예요. 내 모든 소재물에 소금을 치라 내 하나님의 언약의 소금을 언약의 소금이라는 언약의 소금 이거 뭐냐면 하나님 스스로 소금 되심을 임마누엘 하심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게 성육신의 계시가 여기 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물로 죽어 주심을 나타내시는 말씀이에요. 여기에 하나님의 희생이 있고 하나님의 진실됨이 여기 있단 말이에요. 소금이 녹아 없어지는 같이 그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자신이 친히 십자가에 죽어 주심으로써 우리를 하나님과 하나 되게 화목하게 만들어 주셨다. 그래서 우리가 반드시 소금을 두고 화목해야 된다. 상징적으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세요. 그래서 이 소금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요 복음이요 진리요. 오늘 우리가 이 예수 그리스도 없이는 절대로 세상 사람들을 화목하게 할 수가 없어. 오직 그리스도를 통해서 화목하게 할 수 있다. 그리고 이 소금을 치지 않으면 절대로 내 자신이 죽어지지를 않아요. 내 생각, 내 뜻, 내 의지, 내 아집.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들어갈 때만 내가 비로소 죽어지고 새롭게 변화된다. 온유한 자로 겸손한 자로 거듭날 수 있다.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이 소금을 두고 하나님 앞에 화목한 자가 돼야 된다. 소금의 가장 중요한 것이 자기 희생이에요. 자기 희생. 자기가 죽지 않고는 절대로 또 화목하게 될 수가 없어. 자기가 죽어지는 것이 얼마나 힘들어. 아무리 자기 노력으로 애쓴다고 해서 자기 성질 하나 고칠 수 있어. 내가 살아오면서 보니까 일평생 조그만 습관 하나도 못 고쳐요. 아무리 애쓰고 노력해도 고쳤나 싶으면 또 불쑥 튀어나. 죽을 때까지 못 고치는 거야. 오직 예수 그를 소금 대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녹아질 때에 새롭게 변화될 수 있다. 희생이 된다. 그리고 이 녹아지지 않으면 절대로 이 소금의 사명을 감당하지 못한다. 이 중앙아프리카에서 선교를 하던 조지 아틀레이라고 하는 선교사가 있었어요. 그게 영화로도 나왔는데 참 감동적인 내용이야. 이분이 복음을 전하려고 원주민 세계에 들어갔다가 그만 창과 몽둥이에 맞아 죽어요. 근데 이분이 죽으면서까지도 자기 품에 있던 이 윈체스터 연발총을 꺼내지 않고 뭐 한 번만 쏘면 다 도망갈 텐데 끝까지 총을 꺼내지 않고 결국은 창과 몽둥이에 맞아 죽어요. 만약에 자기가 총을 쏜다면 더 이상 이 땅에 복음은 전거되지 않는다. 그래서 끝까지 총을 꺼내지 않고 그는 죽어요. 그런데 비참하게 죽고 난 뒤에 보니까 이 원주민들이 보니까 그 안에 총이 있고 많은 탄환이
품속에 있는 걸 발견해. 이걸 보고 그들이 늦게나마 회개하고 다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되었다. 그 한 사람의 희생을 통해서 그 지역이 다 복음화가 되었다는 거. 희생하지 않으면, 이 녹아지지 않으면 절대로 소금의 사명을 감당할 수 없다. 여러분 그걸 알아야 돼요. 내 유익, 내 뜻 다 지키면서 소금의 사명을 감당하려면 절대 못해. 내가 죽어져야 돼. 희생해야 된단 말이야. 예수 그리스도와 복음을 위해서는 다 내어놓아야 돼. 결국은 필요하면 다 내어놔야 돼. 성경 뭐냐, 마지막에 생명까지도 다 내어놓아라. 이것이 소금의 사명을 감당하는 길이다. 그래요. 너희 속에 소금을 두고서로 화목해라. 소금은 그리스도여 십자가여 복음이여 진리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You are the light of the world. 너는 세상의 빛이다.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기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저희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해라. 자,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너희 빛을 통해서 어떻게 하냐? 너희는 빛이고 너희 빛을 통해서 어떻게 하나? 결론이 뭐냐면 너희 빛을 비춰서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이 그 빛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해라. 너희 빛을. 자, 이 빛이 과연 무엇인지 이제 우리가 공부할 텐데, 이 성경은 영어로는 good deeds. 너희 빛이 착한 행실이란 말이야. good deeds.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너희 빛을 보고, 이 말은 뭐냐면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세상 사람들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해라. 이건 너무 중요한 말씀이야. 이 빛이 뭐냐, 내가 인류대학 나오고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세상 사람들이 소위 말하는 성공의 정상에 올라가 있는 그걸 빛이라고 하지 않는 거야. 성경아, 너희의 빛은 착한 행실이다. Good deeds. 그 착한 행실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해라. 자, 그러면 이 착한 행실을 어떻게 우리가 할 수 있느냐, 어떻게 살아야지 빛이 될 수 있느냐. 자, 빛에 대해서. 빛의 사명은 뭐냐, 빛은 비추는 거예요. 밝게 비추는 게 빛이단 말이야. 어둠을 물리치고 모든 것을 밝게 해주는 거예요. 빛, 이 빛이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가 세상 삶을 통해서 한번 생각을 해봐. 근데 이 빛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이 세상에 이런 빛이 돼야 된다는 것을 이제 잘 가슴에 품어야 돼요. 빛이 얼마나 중요해요. 며칠 전에 예배 중에 전등불 나갔지 너. 지금 우리는 빛이 없다면 하루도 못 살아 너, 하루도. 옛날 사람들이 아예 처음부터 어둠에 살았으니까 살았는데 지금은 당장 빛이 없다면 우리는 살 수가 없어. 그만큼 빛이 중요한 거예요. 빛은 다른 말로 생명과 같은 거예요. 빛은 우리의 갈 길을 인도해주는 인도자란 말이야. 빛은 그 깜깜한
예전에는 이 배들이 그 깜깜한 바다를 갈 때에 뭘 보고 다녔냐? 이 등대를 보고 다녔어. 등대의 빛을 보고 판단하고 다녔습니다. 여러분 요즘같이 지금 최첨단. 요즘 너희들 어느 정도 최첨단이면 내가 오늘도 비행기 타고 왔지만 탈 때마다 너무 신기한 거야. 첫째로 이게 어떻게 떠냐. 아니 이 무거운 게 어떻게 떠서 날아가냐. 너무너무 신기해. 그리고 그 다음에 이게 어떻게 길을 찾아가냐. 내가 오늘 떠오면서 막 사진을 계속 이렇게. 완전히 구름에 그럼 아무것도 안 보여. 그 구름 속을 이게 어떻게 방향을 찾아가지고 혹시 그래도 엉뚱한 데서 떨어지는 거 아니야. 막 또 산에 갔다 쳐박는 거 아니야. 막 별별 생각이 다 들더라고. 도대체 얘가 어떻게 찾아가는 거야. 너무너무 놀랐잖아. 요새 그만큼 최첨단. 딱 항로를 딱 미리 컴퓨터로 입력해놓으면 조종사도 앉아서 고스톱을 쳐도 비행기는 그 길을 따라간단 말이야. 이 뉴질랜드에서 서울까지만 있지 이게 한 11시간 이상 그 한밤에도 뭐 뭐가 보이겠어. 근데 알아서 비행기가 컴퓨터로 다 알아서 오는데 그렇게 최첨단인데도 가장 중요한 건 뭐냐. 적어도 이 착륙할 때는 사람이에요. 사람. 그래서 마의 3분이라고 그래요. 모든 이 항공사고의 거의 80% 이상이 이 착륙 때 일어나요. 아무리 잘해도 마지막에 착륙할 때 잘못 내리면 다 가는 거야. 그러니까 끝까지 내릴 때까지 좋아하면 안 돼. 근데 충격적인 건 뭐냐. 이 착륙할 때, 특히 밤에 착륙할 때, 활주로에 그 쫙 빛이, 길을 표시해주는 그 빛. 그리고 뭐 내가 정확히 뭔데 자이로스코프인가 뭔가 이 또 빛을 활주로에서 빛을 비춰줘요. 각을 쫙 이 비행기에서 볼 수 있도록 비행기가 내려와야 되는 각을 비춰준대 이게. 그 안으로 들어와야지만 착륙한다면 오래전에 벌써 거의 뭐 한 20년 전 가까이 돼요. 너희는 잘 알지 모를지 모르겠어. 대한항공이 괌에서 추락을 했어. 추락해가지고 그때 250여 명이 죽어서 거의 다 죽었어. 근데 거의 다 죽는데 거기 탔던 사람이 누구냐. 거기가 신혼부부야 신혼부부. 그날 결혼식하고 신혼여행 가다 너무너무 안타깝잖아. 그때 그 비행기 조종을 누가 했냐. 우리 학생의 아버지, 여기 와서 공부했던 아이의 아버지가 이민을 왔어요. 여기 아이를 먼저 우리 학교 6개월 먼저 보내놓고 가족이 왔어. 와가지고 내가 다 이 정착하는 걸 다 도와줬어. 집도 구하고 차도 사주고. 그리고 가족을 놔두고 간 지 딱 2주 만에 거기서 그냥 사고로 죽었는데. 그래서 내가 그걸 참 정말 그 뭐 가족들 뒷바라지 그 뒤처리 하느라고 몇 달을 그것도 애를 쓰고 했는데 그때 내가 왜 저 비행기가 저렇게 허무하게 산에 들이박아 다 죽었나. 그때 봤더니 그 바로 그런 뭐 자이로스코프인지 뭔지 정확한 내가 용어는 모르겠는데 그날따라 그게 고장이 났대요. 고장이 나가지고 이 그날따라 또 비가 엄청 쏟아졌어. 밤 12시가 넘었어. 이 조종사가 육안으로 내려가다가 그만 산에 부닥친 거예요. 여러분 빛이 이렇게 중요한 거야. 빛이 없으면 다 끝나는 거야. 자동차도 뭐 헤드라이트 불 안 들어오면 어떻게 가겠어. 우리가 이 세상에는 세 가지 빛이 있다고 그러죠. 첫 번째는 자연적인 빛이야. 자연적인 빛. 이 자연의 빛은 자연의 빛의 뿌리는 태양이에요. 태양이 빛을 비춰주는데 빛은 단지 밝게만 해주는 게 아니야.
이 태양빛 속에는 이 동식물들이 생물들이 살아가는 모든 에너지가 그 속에 들어있어. 생명력이 있단 말이야. 빛은 태양빛 안에는 생명력이 있는데 이 태양빛이 비치지 않으면 인간은 다 죽어요. 살아갈 수가 없어. 우리 신체에 이런 병들이 생기는 이유가 뭐냐면 많은 병의 원인이 태양을 충분히 안 쬐서 그래. 내가 보니까 이 태양을 많이 안 쬐면 어떻게 되냐면 대사증후군도 생긴대. 고혈압, 비만, 고지혈증 뭐 이런 거. 빈혈, 또 우울증도 생겨. 멘탈의 문제도. 암도 생기고. 그리고 대표적인 게 이 태양을 안 쬐면 요새 그 비타민 D, 태양에서 공급해주는 게 비타민 D야. 이거는 비타민 D 암만 사 먹어도 안 돼. 태양이 주는 거하고 견딜 수가 없어요. 비타민 D를 이 공급을 안 받으면 태양으로부터 너희들 이제 조금 있으면 다 골다공증으로 다 죽어. 야 반갑다 이거 툭 치면 다 부러져. 우르르 그냥 다 부러져. 큰일 나는 게 요새 지금 골다공증이 굉장히 많거든. 여자들도 40, 50대 되면 그냥 자빠지면 다 부러져요. 이게 뭐냐? 특히 현대인들은 특별히 이 골다공증 이런 게 생기는 이유가 뭐냐면 햇빛을 많이 안 쬐. 하루 종일 집에 있고 뭐 남은 지하철로 그냥 다니고 차 안에 들어가 있고 또 그리고 뭐 바깥에 또 또 워킹 한다고 뭐 그냥 열심히 도는데 보니까 이건 또 충격적이야. 넌 놈을 IS도 아니고 오늘 물을 다 봉근으로 가려가지고 콧구멍만 내놓고 여자들 이런 와 진짜 무섭대. 내가 그래가지고 나 너무 황당한 거야. 햇빛 쬐까봐 그냥 그리고 또 웃기는 그냥 운전할 때도 보면 다 뒤집어서 장갑까지 끼고 손도 타면 안 된다고 그런 사람들이 골다공증으로 죽는 거야. 큰일 나는 거야 너. 너희들 햇빛을 쬐야 돼. 햇빛 하나님 주신 이 놀라운 이 생명력이란 말이야. 그래서 나는 절대로 이 그 햇빛 쬐는데 뭐 이렇게 뭐 가리고 다니고 그런 짓 안 해요. 햇빛을 쬐야지 햇빛. 응? 얼마나 좋아. 하나님 주신 자연적 치유잖아. 그래서 건강하게 살려면 이 햇빛을 많이 쬐야 돼. 얼굴은 좀 타도 괜찮아. 아무리 타도 괜찮아. 탄 다음에 BB크림 바르면 돼. 비비가 왜 나왔냐? 그런 걸 위해서 나온 거란 말이야. 얼굴 탔을 때 쳐발라라. 그것 때문에 나온 거야. 그것까지 바르고 복면 쓰고 무슨 복면 가왕이냐? 너무너무 중요한 거야. 이 태양빛이 없으면 세상의 동식물은 살아갈 수 없어. 너 태양이 안 쬐면 식물이고 뭐 다 죽어버려. 이만큼 자연적인 빛이 중요하다. 생명의 빛이다. 그리고 이 자연의 빛을 흉내내서 인간들이 만든 인공적인 빛이 있어. 그게 바로 뭐 요새 촛불이니 뭐 등불이니 전기불이니 이 태양빛에는 가히 견줄 수는 없지만 인간이 만든 이 빛도 얼마나 귀한지. 너 지금 당장 우리 빛이 없으면 여기서 어디 예배 드리겠어? 그만큼 중요한 거야. 나 그래서 참 이게 이 빛이라는 게 너무 귀하다. 수술하다가 정전돼봐. 어떻게 되겠어? 그렇게 이만큼 이 빛이 중요하다. 인간이 만든 이 하찮은 빛도 우리가 살아가는 데는 없어서 안 된다. 근데 우리에게 가장 귀한 빛은 뭐냐? 바로 영적인 빛이란 말이야. 영혼의 빛. 이 빛은 양심의 빛이요, 말씀의 빛이요, 진리의 빛이요. 이 빛은 우리를 사망에서 생명으로 인도하는 빛이에요.
이 영적인 빛이 우리 마음을 비추어질 때 우리 마음속에 모든 어두움이 물러가는 거예요. 어? 얘는 이 빛은 뭐냐? 어둠과 반대되는 거예요. 어? 빛과 어둠은 함께 존재할 수가 없어. 빛이 비치면 어둠은 사라지게 돼 있어. 진리의 빛,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내 마음에 임할 때에 내 마음속에 있던 그 어두움과 우울함과 좌절감과 이 죄악의 모든 어두운 빛들이 다 사라지는 거예요. 모든 더러움, 모든 악함, 모든 슬픔, 고통 다 사라지는 거예요. 반면에 어두움은 뭐냐? 어둠. 이 영적 무지요, 혼돈이요, 악이요, 싸움이요, 불의, 추악, 탐욕, 악의 시기, 살인, 분쟁, 이게 전부 다 어두움에 있다. 내 심령을 어두움이 사로잡히면 이 죄악 속에서 벗어나질 못해. 하는 것마다 죄악, 생각부터 하는 것마다 다 죄악. 빛과 어둠은 언제나 반대돼요. 성경은 이 진리의 말씀은 바로 우리를 이 어두움의 죄악으로부터 우리를 벗어나게 하는 그 성경이 이 어두움의 권세를 전부 다 마귀의 권세, 죄악의 권세로 표현하고 있어요. 모든 죄악은 어두움에 속해 있다. 죄악이 있는 곳은 또 반대로 이야기하면 다 어두워. 너 캐바레 밝은 데 봐서 디스코장 밝은 데 봐서 죄악이 있는 데는 다 어두워. 밝지가 도박장 다 어두워. 음란방탕한 곳은 다 어두워요. 성경에서는 바로 이 빛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를 빛이라고 했어요. 참빛, 요한 1장 9절에 보면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치는 빛이 있었나니, 8장 12절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두움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요한 9장 5절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은 세상의 빛이로다. 나는 빛이다. 주님이 빛이다. 그런데 주님은 You are the light of the world. 너도 세상의 빛이라는 거야. 너도 세상의 빛이다. 예수님은 빛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 예수 그리스도의 참빛은 우리를 사망에서 생명으로 인도해주는 생명의 빛이다. 이 빛은 우리를 죄에서 자유케 해주시는 진리예요. 어둠의 권세를 물리치고 사망의 권세를 이기는 이 빛이야. 참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내 마음속에 들어오면 나를 짓누르고 있던 모든 죄악의 권세, 어둠의 권세, 이 우울함, 괴로움, 슬픔, 이 모든 것들이 다 물러가는 거예요. 이게 생명의 빛이에요. 그리고 또 이 빛은 심판을 의미하는 거예요. 심판이다. 어둠에 대한 심판. 빛이 비치면 어둠은 다 물러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 진리 앞에, 그리스도 앞에 모든 거짓은 다 드러나게 돼 있단 말이야. 14절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참 빛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는 자라면 우리도 같이 세상의 빛이 돼야 돼.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받아서 세상의 빛으로 살아야 돼. 우리는 중요한 게 뭐냐?
스스로 빛을 발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응? 여러분 태양은 발광체야, 발광체. 응? 태양은 발광한단 말이야. 이 좀 어? 단어 좀 이상하지. 응? 발광하네. 그 큰 여기가 경상에서 발광하고 있는 이러는데 이 굉장히 좋은 말이야. 나 그게 왜 여기 됐는지 그걸 모르겠어. 발광. 그런데 그 광자가 아마 방광자일 거야. 빛을 안 지는 광자 뭐 그런 건지. 그런데 이 태양은 발광체다. 스스로 빛을 비추는 거. 낮에는 태양이 우리를 비춰주지만 밤에는 무엇이 우리를 비춰주나? 달이 우리를 비춰줘요. 달도 굉장히 밝아. 어? 달빛이 얼마나 밝은지 알아? 어? 달빛에서도 함부로 행동하면 큰일 나. 어? 이 달빛은 근데 안발광체야, 안발광체. 어? 발광체가 돼. 이 달은 스스로 빛을 비출 수가 없어. 어떻게 비추냐? 어? 태양의 빛을 받아서 비춰주는 거야. 어? 태양의 빛을 받아서 그 빛을 비춰준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어? 예수님은 빛이시고 어?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받아서 그 빛을 세상에 비춰주는 역할을 한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내 안에 거하고 내 자신이 그리스도와 연합할 때 비로소 우리는 이 땅에 빛이 될 수가 있다. 어? 그리스도 없이 세상에 빛이 될 수가 없어. 어? 절대로 빛이 될 수가 없는 거야. 어? 아무리 인류를 위해서 헌신하고 어? 자선사업을 하고 어? 세상의 역사를 바꿔놓는 일을 해도 그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사람은 이건 사회사업까지 절대로 빛이 될 수가 없는 거야. 세상의 빛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것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이 말은 너희는 세상의 빛이 돼야 된다. 이 말씀이에요. 그래서 오늘 빛의 속성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15절을 가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나도 어릴 때는 정말 혼동해서 야, 말 아래 두면 말이 뜨거울 텐데 그 어떡하지? 왜 말 아래 두지? 어? 정말 오랫동안 이상하게 생각했어. 지금도 그래 생각 아래 좀 있을 거야. 조금 떨어진 애들은 여기서 말이라는 것은 여러분들은 잘 몰라. 근데 우리 어릴 때는 이 살가게 가면 살을 사러 가는데 우리 경상에도 살을 사러 가는 게 아니라 살 팔아와라 이러대. 난 그것도 참 이해가 안 돼. 살을 사는 걸 갖다가 살 팔아와라 이러거든. 살 한 대 팔아와. 이래 가서 살을 사오는 거야. 그 단어가 참 한국말도 나는 모르겠더라고. 자 그런데 우리 어릴 때는 이제 살을 사러 살집에서 살을 파는데 대충 새겨서 들어. 그런데 한 대 하면 이렇게 네모된 한 대 딱 부어가지고 샥 이렇게 해가지고 한 대를 팔아요. 근데 좀 부자들은 한 말을 샀어. 한 말 한 말은 아마 한 대의 열 배인가 뭐 내가 정확히 모르겠어. 둥근 이런 항아리 같은 나무로 된 데다 말이야 말 거기다가 살을 넣어서 이렇게 팔아. 이게 말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나무로 된 이대 항아리 같은 이런 이렇게 되는 건데 둥근 건데. 그러니까 그 말은 뭐냐면 등불을 켜가지고 말 아래다가 두지 않는다. 말 아래 두면 어떻게 돼서 빛이 안 나가잖아. 전혀 빛이 비치지 않는단 말이야. 이 빛을 비치지 못하게 막는 역할을 해요. 이렇게 예전에 이렇게 초롱불을 켜든가 뭐 이렇게 뭐 이렇게 기름을 해가지고 이렇게 등불을 켜고 하면 바람이 많이 불고 하면 말을 갖다가 덮어놔 거기다. 이게 바람에 꺼지지 않도록 그런 역할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 말 아래 두지 않는다.
말 안에 두면 빛이 전혀 비치지 않는다. 그리고 마가복음 4장 21절에 보면 평상 아래 두지 않는다. 말 대신 평상 아래 두지 않는다. 평상은 쉽게 이야기하면 나무 침대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 예전에는 이 시골에는 가면 항상 평상이 있었어요. 이렇게 마루가 넓지 않으니까 요즘 말하면 대카 같은 그런 나가서 앉아서 쉴 수 있는 데가 없다 보니까 이렇게 침대처럼 짜가지고 나무 밑에 놔두고 앉아가지고 이렇게 쉬는 그런 게 평상이 있어. 평상. 그 평상 밑에다가 놔두면 그 빛이 비치지 않는단 말이야. 자, 이 불은 여기서 어떤 교훈이 있냐. 자, 이 빛은 항상 높은 곳에 존재해야 된다. 높은 곳에. 이것은 빛의 성질을 알려주는 거예요. 빛은 초월적 존재다. 빛은 절대로 어둠과 타협할 수 없고 어둠과 함께 할 수 없다. 항상 높은 곳에서 빛의 자리가 있어. 고고하게 모든 것을 비춰주는 그 자리에 있어야 된다. 이거 뭐냐?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너희가 정말 그리스도인이라면 그리스도인의 자리에서 항상 비춰주는 삶을 살아야 된다. 절대로 세상과 타협할 수 없다. 때로는 세상 사람들에게 핍박받고 무시당하고 짓밟히고 하지만 어떤 상황에서도 덩굴처럼 높은 곳에서 고고하게 그 자리를 지켜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이 빛으로 살려면 높은 데 있다 보니까 제일 눈에 띄는 거야. 세상 사람들은 죄를 지어도 잘 드러나지 않아. 어둠 속에서 일어나는 것들이고. 그러나 이 그리스도인은 빛으로서 조금만 잘못을 하면 바로 이건 드러나게 돼 있어. 요한일서 3장 13절에 보면 형제들아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거든 이상히 여기지 마라. 15장 19절에 보면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터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세상에서 나의 택함을 입은 자인고로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세상이 너희를 미워한다. 빛으로 살다 보면 미움을 당할 때가 많단 말이야. 핍박을 받고 미움을 받을 때가 있다. 그러나 어떤 상황 속에서도 빛은 항상 높은 곳에 있어야 된다. 그리스도인의 자리에 있어야 된다. 그리고 이 둘째로 빛 앞에는 숨기는 것이 없어요. 모든 것이 다 드러나게 돼 있어. 그러니까 우리는 세상의 빛이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행동이 다 드러나게 돼 있어. 그래서 숨어서 죄지을 생각하지 마. 아무리 숨어서 죄지어도 다 드러나게 돼 있어. 어두우면 어두울수록 더 밝게 빛이 드러나듯이 세상이 타락하고 썩어져 가면 갈수록 이 그리스도인은 더 밝게 빛난단 말이야. 더 드러나게 돼 있어. 선을 행하든 악을 행하든 모든 행위는 반드시 밝게 드러난다. 그리고 빛은 모든 사람에게 골고루 비춰준다는 거. 아주 착한 사람만 비춰주고 못된 사람은 안 비춰주고 그런 것이 아니다. 빛은 죄인이든 선인이든 추하든 잘생겼든 동일하게 그 빛은 비춰진다. 그래서 이 유명한 역사학자 토인비가 이런 이야기를 했어. 세상이 이렇게 어둡고 절망적이지만 그래도 마지막 희망은 있다. 그 마지막 희망이 기독교요 그리스도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했어. 세상이 아무리 죄악으로 썩어져 들어가도
그리스도인이 빛의 역할만 해준다면 이 세상은 아직 소망이 있다. 어? 오늘 우리는 누구에게든지 선인이든 악인이든 죄인이든 낮은 자든 높은 자든 누구에게나 이 그리스도의 사랑을 비춰줄 수 있는 그 빛의 사명을 감당해야 된다. 또 하나의 빛의 속성은 자기를 태워요. 빛은 성경의 등불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등불은 이 밑에 기름이 있고 심지가 그 기름을 태움으로써 빛을 받아는 거예요. 태우지 않으면 절대로 빛이 나타날 수 없다. 소금과 똑같은 역할이에요. 녹아지지 않고 태워지지 않고 자기 희생이 없이는 절대로 빛을 발할 수 없다. 참 안타까운 게 이 그리스도인이 자기를 희생하려는 사람이 없어. 오히려 어떤 때 보면 세상 사람들보다 더 희생하지 않아. 다 자기 거 희생하려고 그러지 않아. 나 이게 참 너무 마음이 아파. 이 태운다는 게 뭐야? 자기 거 다 흩어서 나눠주는 거란 말이야. 이제 나중에 구제에 대해서도 공부하고 하겠지만 정말 인색해요. 정말 남을 위해서 희생하지 않아. 그래도 이번에 참 감사하게 우리 그 아론 형제, 찬양 형제 헌금이 역대 어느 기수보다 많이 나왔어. 정확히 8,015불. 그 보니까 아주 그 다 어려울 텐데 이렇게 마음을 다해서 또 한 애들도 있고 참 너무너무 그분들이 감동하고 내가 지금 우리 온 편지를 너희들 다 봤지? 네. 내가 보여주라고 했어. 그거는 돈이 문제가 아니야. 돈 때문에 그분을 기쁘게 하는 게 아니에요. 아직도 우리를 사랑해주고 위하고 기대해준 사람이 있다는 거, 그것 때문에 소망을 가지고 힘을 얻는 거야. 그 편지 내용에도 보니까 그래도 지금까지 그런 사랑이 있었기 때문에 소망을 잃지 않고 견디고 있다. 여러분 이게 내가 타지 않으면 남을 살릴 수가 없는 거야. 빛으로 살려면 나를 태워야 돼. 내 것을 다 태워서 나눠야 된다. 그래야 빛이 나오는 거야. 안 태우는데 무슨 빛이 나겠어. 나를 태움으로써 비로소 사랑의 빛, 소망의 빛, 영생의 빛을 비춰 줄 수 있다. 이게 뭐냐? 이 내가 타서 빛이 나온다는 건 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 계심을 증거하는 증거란 자기는 조금도 희생하지 않으면서 빛으로 살려고 한다는 건 거짓이겠지. 그리고 이 빛의 특징 중 하나는 어두움이 깊어질수록 더 밝게 빛이 난다는 거. 어두우면 어두울수록 더 밝게 빛이 나요. 나는 그걸 매일 저녁마다 체험하는데 이 밝을 때 이 하나도 이렇게 이게 밝은지 모르잖아. 이 왜 꺼져버렸어. 이 표지하면 이게 뭐가 밝아. 그런데 내가 이제 밤에 한 11시나 12시 돼서 자러 가려고 문을 나서면 이제 다 우리 집에 불을 다 꺼놔요. 전기 켜다 깜깜한데 내 방에 나오면 요거 하나만 켜도 내가 계단을 올라. 이게 얼마나 이게 밝게 보이는지 몰라. 그러니까 이게 어두우면 어두울수록 더 빛이 이 밝게 비친다. 또 이 어두움이 짙어졌다는 말은 또 다른 말로 뭐냐? 밤이 깊다는 말은 아침이 더 가까워졌다. 그걸 이야기하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죄악이 깊으면 깊을수록
다 밝게 빛이 나야 돼. 머지않아 주님이 오시거든. 주님은 우리를 세상을 비추는 빛이라고 그랬어. 세상을 비추어라. 이 빛이 능력이요 생명이요 화평이 기쁨이고 사랑이 행복이에요. 그리고 이 빛의 속성은 뭐냐? 빛은 절대로 구부러지지 않아. 빛이 이렇게 피해가지고 가지 않아. 빛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곱게 나. 곱게. 이건 바로 강직함을 의미하는. 소금과 마찬가지로 절대로 맛을 잃지 않고 타협하지 않아. 곱게. 어둠과 타협하지 않고. 불의와 악함과 거짓과 타협하자. 항상 곱게 나아가고 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너희의 이 빛의 속성을 가지고 무엇을 해야 되냐? 이게 결론이 16절. 자, 다 같이 한번 보자. 시작. 너희가 빛의 사람 앞에 비치하여 저희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자, 이게 빛의 결론이 뭐냐? 너희 그 빛을 통해서, 너희 빛을 비추어서, 빛을 비추어서 어떻게 하냐? 믿지 않는 자들이, 세상 사람들이 우리의 빛을 보고, 자기들이 믿지도 않지만 우리의 이 착한 선행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이야, 저 사람 보니까 정말 하나님 살아 계신 것 같네. 야, 저 사람 같으면 나도 예수 믿고 싶어. 에이씨, 저 인간 때문에 교회 안 간다. 내가 그 소리는 수도 없이 들어봤어. 전도하면 아, 나 그 인간 때문에 나 교회 가. 그 인간이 있는 천당은 나 가기 싫어나. 차라리 지옥 가고 싶어. 그런 이야기 내 수도 없이 들어봐. 아, 내가 저 사람 보니까 나도 교회 가고 싶더라. 내가 저 사람 때문에 예수 믿게 됐어. 이런 소리는 참 듣기가 쉽지 않아. 오늘 뭐야? 전 나라가 그렇잖아. 이 기독교는 무슨 개덕교니 뭐니 뭐 맨 여기야 맨 여. 오늘도 충격적인 대구에 무슨 희망원인가 뭔가 그 있어. 이 지차 정신지체자 뭐 이런 거 하는데 그 카톨릭에서 운영했는데 그 최고 이 신부가 카톨릭 신부가 돈을 횡령을 많이 해먹고 그것이 알고 싶다 해서 나온 건 내가 직접 봤는데 오늘 판결이 나가지고 3년인가 이제 감방을 갔어. 신부가 갔다고 했더니 막 댓글이 쫙 이러는데 어째 저런 일이 신부에게 일어날 수 있지? 저거는 개독 목사들에게 일어나야 되는데 댓글이 이렇게 나와 있어. 참 충격이야. 세상 사람들이 바라볼 때 모든 악의 근원은 목사여 그리스도인이 크리스찬들 이제는 이렇게 인식이 됐어. 이게 빛의 노릇을 전혀 하지 못하니까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저희로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해라. 베드로전서 2장 12절에도 동일한 말씀은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세상 사람이 아니라 너희가 세상 사람들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 너희가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너희 선한 일을 보고 권고하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합니다. 여러분 잘 알아야 돼요. 오늘 앞으로 우리들이 해야 될 책임이 얼마나 큰지 몰라. 비록 이제까지는 우리를 악행한다고 비방했을지라도 오늘 우리가 다시 세상의 빛이 돼서 그들이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도록 그런 삶을 살아야 돼. 그게 무엇을 통해서 이 빛이 비치냐? 너희 선한 일을 보고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평생을 예수 믿고 신앙생활하면서 세상 사람들에게 착한 행실을 한 번도 안 보이고 사는 인간인이 너무 많다는 게 그리스도인이에요. 착한 행실은 그냥 악한 행실들만 보여가지고 말이죠. 악한 일에 그냥 주동자는 전부 다 그리스도인이란 말이에요. 그렇지 않다. 너무너무 슬픈 일이냐. 얼마나 슬퍼. 내가 그러잖아. 세상 사람보다도 더 세상적이고 세상 사람보다도 더 자기 중심적이고 더 자기 유익을 구하고 더 이기적이고 이게 오늘 그리스도인의 모습이야. 여기 여행사 가이드가 하는 소리. 한국에서 단체들이 많이 오는데 기독교 단체들이 온다면 서로 안 한다는 거야. 서로 안 해. 서로 가이드 안 한대요. 제일 불평 불만 많고 제일 팁도 안 주고 제일 괴롭히는 인간들이 다 기독교 단체. 그 중에 최악의 단체가 누군지 알아? 목회자들 단체. 목회자들 온다고 서로 안 한다는 거야. 이건 뭐 다 종부리듯이 그냥 밤을 찍찍 해제끼고 단돈 일불도 팁 안 주는 인간들이 이게 정말 깊이 생각해야 되네. 깊이 그리스도인은 뭐냐? 종으로서 섬기는 사람들이야. 종으로서 무사람들을 섬기고 그들에게 유익을 주고 그들에게 기쁨을 주고 살아가야 되는 것이 그리스도인이란 말이야. 얼마나 자기 중심적이고 내가 이 내 개인적인 이야기지만 뭐 자랑하려고 하는 건 아니지만 나는 어디 가도 이렇게 팁을 줘요. 누구에게든지 식당에 가도 뭐 팁을 주고 뭐 어디 뭐 호텔에서 잠을 자고 나도 꼭 이렇게 뭐 청소하는 사람들 내가 해서 무슨 선을 보이고자 하는 게 아니다. 내 마음에 항상 그런 빚지 마음이 있어서 하는 거야. 그래도 나는 기쁘게 즐겁게 식사를 하는데 저 사람들이 저 서빙 안 해주면 이걸 어떻게 내가 기쁘게 먹을 수 있겠나. 저 사람들이 또 청소 안 해주면 내가 또 이 깨끗한 호텔에서 이렇게 편안하게 자고 갈 수 있겠나. 이제 그런 마음이 있으니까 늘 기쁨을 좀 함께 나누려고 하는 거야. 내가 기쁨을 받는 것처럼 이분들도 좀 서빙하면서 기쁨을 누리면 좋겠다. 항상 그런 마음으로 이제 그걸 한단 말이지. 그럼 우리가 알아야 돼.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추게 하며 저희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해라. 이건 또 다른 말로 뭐냐면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이게 뭐 일회성으로 했다고 해서 이런 일이 일어나겠어. 너 누가 착한 일 한번 했다가 맨날 욕하다가 저 사람이 그렇지 않은데 착한 일 했는데 하나님 찬양하다 그렇지 않아요. 끝없이 하는 그 행실을 보고 그 마음이 움직이도록 해야 된다. 끝없이 세상 사람들이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빛을 비추라. 빛을 비추라. 이것도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이기도 해. 하나님 왜 우리를 창조하셨냐. 에베소서 2장 10절 한번 읽어봐. 시작. 우리는 내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으자니 이 일은 하나님의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였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음을 받은 거. 선한 일을 하라고 우리를 지으신 거예요. 선한 일. 자 에베소 5장 8절 시작. 너희가 하늘에 어두운 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빛의 열매가 뭐냐. 너희는 빛이다.
빛의 열매가 뭐냐?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다.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이 없는데 무슨 빛이 빛이냐? 무슨 빛이? 내 삶 속에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이 없는데 무슨 빛이 비치겠어? 사람을 사귀어도 어떻게 하면 저게 나한테 유익이 될까 안 될까? 뭘 해도 나한테 유익이 될까 안 될까? 그렇게 살면 안 돼. 내가 좀 손해 보더라도 내가 좀 힘들더라도 상대에게 진실함이, 착함이, 의로움이 전달될 수 있는 삶을 살았다. 빡빡거리 끝까지 한 푼도 손에 안 보려고 일을 갈고 말이지. 빌립보서 2장 15절에 보면 이는 너희가 험이 없고 순전할 어그러지고 거스리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 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요. 세상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야 된다. 어떻게 하나님의 흠 없는 자녀, 흠이 없는 자녀로 삽니다. 그래서 이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이 행함을 강조하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이 뭘로 드러나겠어? 우리의 믿음이 오직 행함으로 드러나는 거예요. 이 선한 행함이 없으면 믿음이 드러나지 않아요. 그래서 어느 학자는 이 세상은 빛의 자녀들과 어둠의 자녀 두 그룹이 살고 있다. 내가 빛의 자녀든지 아니면 어두움의 자녀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어두움의 자녀들이 이 세상을 지배하고 있다. 이 어두움의 자녀들에게 생명의 빛, 구원의 빛을 비춰줘야 되는 것이 우리가 할 일이다. 나를 통해서 죄악의 어두움이 물러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분명히 세상을 비춰라. 세상을 비추라. 비춰서 그 어두움들이 다 물러가게 해라. 그것이 너희들의 사명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니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세상을 비추어라. 로마서 13장 12절에서 14절 말씀. 이 말씀 때문에 성어거서티니 새 사람으로 변화됐다고 그래요. 한번 읽어보자. 시작.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과 술 취하지 말며 음란과 호색하지 말며 쟁투와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옷 입고 정력을 위하여 주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데살로니가 전서 5장 5절 시작.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자, 주님은 우리에게 너희는 세상의 빛과 소금이다. 너희 빛을 세상에 비추고 소금이 맛을 잃지 마라. 그리고 소금과 빛으로서 어둠을 물리치고 모든 죄악을 다 물리치는 그런 삶을 살아라. 그리고 세상 사람들이 너희를 통해서 생명을 얻도록 생명의 빛이 되란 말이야. 어둠 속에 갈 바를 모르고 방황하는 자들에게 어둠의 덧불처럼 생명의 빛이 되어서 인도하는 자로 살아가라. 너희 착한 행실을 통해서 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